But you're not always keen on seeking. You said you're up for the fight, but I would rather keep on pretending. I feel the divide between you and I, like the distance between the dark and light. But just as the dawn is both day and night, maybe I can make you m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사실 제가 4월 안으로 꼭 룸투어를 촬영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가구를 살 게 있어가지고 약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방을 속속들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스튜디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방입니다. 이쪽 방은 제가 주로 편집하고 촬영하는 그런 작업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비우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이쪽 면은 제가 주로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인데 보시면 이렇게입니다. CD즈 의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흰색 원형 테이블에 아이맥은 27인치를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체 내장 스피커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음악 듣거나 영화 볼 때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맥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맥북 프로레티나 13인치 제가 예전에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외출용으로 사용하는 맥북이고 여기 아래는 그냥 뭐 이렇게 짜잘한 잡동산이고요. 그리고 테이블 아래 칸에는 윗부분은 이렇게 전선을 정리를 해놨고 아랫부분은 이런 필요한 서류들이나 책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의자는 앉았을 때 진짜 푹신하고 편안한데 거의 누워있는 것처럼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트롤리도 테이블 옆에 두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빼서 둘 수도 있어요. 이쪽은 외출할 때 챙기거나 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놨고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는 타입인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제가 독립으로 사용하는 베란다인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쪽에 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쪽 공간을 소개를 드릴게요. 제 방 창틀 모양 자체가 되게 예뻐서 집에 놀러 오시면은 이 부분이 되게 예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도 거울이 하나 있고요. 이 탬버린즈 상자는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그냥 세워놨고 이 스탠드도 원래는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창가 쪽에 뒀습니다. 보시면 선을 말아서 상자 안에 저렇게 넣어뒀어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테이블인데요. 보통의 화이트 테이블은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나 아니면 완전 사각형 테이블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화이트 테이블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드진 사각형 테이블이라서 공간 활용도도 되게 좋아요. 일반적인 원형 테이블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디자인이라서 딱 봤을 때 한 번 더 시선이 가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중간으로 해서 양옆에 의자를 뒀는데 먼저 이 하운드체크 패턴이 예쁜 CD즈 의자랑 반대편에는 투명 의자예요. 이런 투명한 의자가 좋은 게 눈에 잘 딱 띄지가 않아서 방이 훨씬 더 좀 이렇게 트여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면은 제가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화이트 벽지지만 여기 아랫부분 웨인스코팅 디테일은 이사 오면서 같이 인테리어를 바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액자는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너무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을 바닥에 좀 크게 뒀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식물은 뭔가 되게 생기 있게 보이지만 좋아해요. 화분을 샀는데 그게 깨져서 배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옷을 완벽하게 못 입혀줬습니다. 이쪽 전신 거울도 앞으로 좀 데일리룩이나 패션아웃 찍을 때 많이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제 방에 거울이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이쪽 부분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3단 모듈 선반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은 제가 사용하는 뭐 향수, 화장품들, 바디로션들, 액세서리들을 가볍게 올려놨고 두 번째 층은 조명이랑 제가 좋아하는 패브릭 보터리 컵 그리고 아래층에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트북이랑 저건 바이레도 향수 패키지를 저기 모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테이블 정보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철제 테이블이라서 되게 작지만 무겁고 야무진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 위에는 이런 비정형 거울을 놔서
이쪽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죠, 제가. 그리고 이 스탠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소라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준 장 스탠드고 제 방이 이런 웨인스코팅 디테일 때문에 약간 좀 꾸미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 방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탠드예요.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화장할 때 옮겨 다니는 트롤리예요. 여기는 브러쉬들, 면봉이랑 립 제품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베이스들, 그리고 여기 아래 칸에는 제가 최근에 셀프 젤네일에 입문을 해가지고 용품을 엄청 사모았어요. 거의 50만원 넘게 썼는데 그 젤네일 재료들이랑 아래는 흡침기랑 램프, 드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일이나 화장할 때는 요 트롤리 하나만 끌고 다니면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방은 이 정도면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화장실이랑 화장대랑 여기는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입은 옷들을 걸어두는 장롱이고, 그리고 여기 아래 칸에는 제가 쟁여놓은 캡슐 커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화장솜이나 알코올 수압 같은 제가 좀 쟁여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이 윗칸에 있고, 아래 칸에는 렌즈나 뭐 패드들, 그리고 맨 아래 칸에는 마스크 팩들. 바로 옆에 화장대가 있기 때문에 옆면은 이렇게 같이 옆에 두고 쓰기 좋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제가 화장품을 정리해두는 메인 화장대입니다. 촬영하느라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안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악세사리들을 넣어놨고, 이쪽 뒷부분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화장품들, 기초 제품들을 주로 이쪽에 뒀고요. 반대쪽은 색조들, 제가 사용하는 립 제품들이나 아니면 베이스들 정리를 해뒀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작은 아이템들이나 샘플, 연고 이런 걸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쪽도 거울 자체가 굉장히 크기가 커서 사진 찍기 좋은데 제가 인스타에 업로드 한 적이 딱히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화장대 아랫부분에는 주로 베스방 같은 거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는 립 제품. 여기도 마찬가지로 립이고요. 맨 아래 칸에도 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뭐 화장솜,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하고 마시는 이 콜라겐 에센스, 여긴 안경, 선글라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헤어 제품들. 여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할 때는 이 공간에서 매일매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헤어 제품들을 다 정리를 해뒀고, 이쪽은 아이섀도우들. 다 화장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서면은 이쪽 부분도 다 화장품인데, 이 우드 선반은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반이랑 아이카사를 이렇게 정리해두기 사이즈나 높이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쓰임새에 맞게 제 맘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 이 옆부분이 화장실은 들어가보면은 반신욕하는 이동식 욕조가 있고요. 짠! 사실 이쪽은 그냥 비워놓고 깔끔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핸드워시랑 칫솔, 치약 정도만 꺼내뒀고요. 디퓨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디퓨저.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핸드타올이랑 이건 세안할 때 착용하는 헤어밴드랑 드라이기. 그리고 이쪽에는 뭐 칫솔, 치약들, 가글들, 그리고 클렌징 제품들. 오일이나 폼클렌징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샤워할 때는 그냥 밖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편이고, 저 혼자 클렌징 하거나 사용을 할 때만 주로 이 화장실을 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서 옆부분에 보면은 이쪽이 제가 사용하는 드레스룸 겸 침실입니다. 이 거울도 전신 거울인데 제가 이쪽에 향수를 두고 쓰고 싶어가지고 아랫부분에 스툴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선반을 올려놨어요. 높이를 좀 맞추려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향수, 바디 스프레이, 핸드크림, 바디 로션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 분위기랑 잘 맞는 침대를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스타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분의 침대를 보고 약간 비슷하게 코디를 좀 따라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제 프레임 침대하고 이런 레이스 베개,
그리고 앞에는 코디용이란 작은 베개를 같이 둬가지고 지금 제 침대 위에 저 혼자 자는데 베개가 4개가 있어요. 덮는 이 이불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보를 또 따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거울 옆부분부터 해서 다 붙박이장으로 옷이나 가방 같은 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쪽 면도 여기부터 저기 안까지 이 좁은 공간에 트롤리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빼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4단 트롤리고요. 그리고 침대 옆부분에 저거는 이렇게 먼지 붙는 거.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약간 병 쪽으로 무조건 써가지고 그냥 여기 옆에 뒀고요. 이 붙박이장도 열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칸은 이런 면 자켓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간절기 때 자주 입는 그런 옷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뭐 무스탕, 겨울 제품들, 스웨이드 자켓, 그리고 이쪽은 제가 속옷을 두는 데라 이렇게 막아뒀고 아래는 뭐 장갑이나 양말 같은 거. 그 옆 칸을 보시면은 코트나 자켓을 걸어뒀고 이 옆부분도 거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먼지가 쌓인 건가? 왜 이렇게 거울이 더럽지? 그리고 이쪽 바지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치마보다 바지 입는 걸 좋아해서 바지가 진짜 진짜 많은데 사실 이 윗부분에 걸어둔 옷걸이는 그냥 일반적인 옷걸이고요. 아랫부분에 정리한 옷걸이는 그냥 바지걸이 용 옷걸이를 제가 따로 구매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바지 전용 옷걸이들이 이렇게 끼고 빼기도 편하고 정리를 해두면 너무 깔끔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왜 윗부분에는 바지용 옷걸이를 쓰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옷걸이의 전체 높이랄까요?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윗부분에 그렇게 짧은 옷걸이를 두면은 이렇게 손에 잘 안 닿아요. 딱 여기까지가 제가 이상적이게 잘 닿는 높이고 너무 짧다 그러면 손이 잘 안 닿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 옷걸이를 다르게 걸어뒀습니다. 다 걸어두지 못한 제품들은 여기 쌓아놨고 반대쪽도 바지나 치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을 때 입는 잠옷들 아랫부분에는 여름 상의 여름 상의나 좀 작은 비스티에들 정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반대편 부분은 이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간인데 저의 가방들이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보시면 이쪽에는 제가 되게 최근에 보여드린 가방들이 많죠? 여기는 좀 고가의 제품들이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프라이탁 가방들 그리고 이쪽에도 가방이 정리되어 있고 맨 아래 칸까지 빼곡하게 가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폴로 셔츠들 여기는 폴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칸에는 아직 뜯지 않은 옷들이나 뭐 화장품 상자들이 쌓여 있고요. 옆 칸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좀 짧게 끊어서 정리를 해둔 공간인데 니트, 폴로 니트나 가디건류를 이쪽 칸에 다 정리를 해뒀고요. 여기 아래 칸에도 니트 제품들, 이쪽도 다 니트 가디건들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니트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두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거울이 한 개 더 있는데 여기에는 거울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 윗칸에 제가 액세서리들을 정리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피어싱이나 귀걸이들, 목걸이들이랑 반지들 다 정리를 해놨는데 착용을 하고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거울이 있어서 너무너무 편해요. 이쪽 공간에 제가 주얼리를 정리를 해둔 이유가 특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들 보시면 다 변색이 돼서 이렇게 까매졌어요.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밖에 두면은 먼지가 쌓이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니까 먼지도 안 쌓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다 간절기 때 주로 입는 옷들이 정리가 돼 있고 이쪽 공간은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하고 여기는 뭐 운동복이나 레깅스들 정리를 해뒀고요. 아래에는 카메라 장비들, 맨 아래 칸에는 화장품들. 그래서 이쪽 칸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저 맨 안쪽 칸에는 그냥 다 화장품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 옷방 겸 침실도 가볍게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방 룸투어를 같이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정보를 달아두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